세계의 공중 화장실 소개,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편입니다. 금요일 날 오후에 브뤼셀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. 한가하던 기차가 점점 승객으로 만원이 되어 갑니다. 암스테르담 중앙역은 무척이나 혼잡했습니다. 시내 거리도 상점 거리도 시골 장난 같은 분위기입니다. 댐 스퀘어 넓은 광장도 사람들로 꽉차 있고요. 암스테르담 상징 홍등가도 사람으로 이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암스테르담은 파티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노상 방뇨는 암스테르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야간에는 화장실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노상 방뇨 벌금이 140유로, 우리 돈으로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. 인파로 분비는 거리 한가운데 있는 소변기 깜짝 놀랐습니다. 이 구조물이 처음엔 거리 예술 작품인 줄 알았습니다. 알고 보니 암스테르담의 남성용 소변기였습니다. 여성용은 없고 카페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.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인 남성용 소변기도 등장했습니다. 개발자인 리아리스트 프리스로 환경 심리학자라고 합니다. 소변 악취 방지를 위해 대마초 톱밥 탱크를 설치를 했고, 이 톱밥이 인산염이 풍부한 퇴비로 변신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생산된 퇴비는 75% 낮은 탄소 소비를 기록하고 있고, 노선 방류 비율도 50% 감소 비율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. 2018년도에 관광객 밀집 지역 12개소에 설치했고, 현재 35개소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. 화초로 장식하고 대마초 향기가 풍겨도 내 눈에는 둘다 사용하기가 너무 민망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카페 화장실도 무료가 아니랍니다. 물이 한 잔에도 돈을 내야 하듯이 카페에서도 음식을 주문하거나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